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.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. 매체가 곧 메시지다. 문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글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대화의 성격이 놀란다. 시각은 친밀감이 가장 떨어지는 가장 추상적인 감각이다. 너무 어렵네. 그치?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? 밥솥에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넣으려고 한 생각. 그래서 밥이 닳으면 허퍼! 하면은 밥이 이제 뜸을 들인다는 그 뜻인 거예요. 바로 휘슬러의 냄비를 말합니다. 제가 항상 외국 사람들한테 별로 부러울 것도 없고 외모로서 부러울 것도 없고 너무 웃지 않니? 재능으로서 부러울 것도 없고 다 부러울 게 없는데 하나 부러운 거 성이에요. 성. 내 브랜드를 뭔가를 할 때 아니면 뭔가를 만들 때 이름을 넣고 싶은데 서 가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. 그런데 외국은 휘슬러, 까르띠에, 포르쉐 뭐 다 이름이잖아요. 우리가 아는 휘슬러 냄비가 바로 칼 필립 휘슬러의 성입니다. 1845년이에요. 지금으로부터 175년 칼 필립 휘슬러는 주방용품은 단지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. 한 가족, 한 도시,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, 민족을 만들어내는 문화의 힘이라고 했어요. 마이클 저커버그가 그 얘기예요.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. 결과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목적이 확실하게 되면 어느 순간 와닿는다고 했죠. 칼 필립 휘슬러는 아마도 저커버그보다 훨씬 더 먼저 목적을 생각했나 봐요. 주방용품이 한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원대한 목적. 나무가 아닌 숲을 봤다는 거죠. 그래서 휘슬러는 냄비를 주방 식기를 굉장히 신경 써서 그리고 여기에 증기기관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 175년 전에 그 생각을 했던 거죠. 이게 바로 솔라 시리즈예요. 가장 기본인 솔라 시리즈. 이거는 사실 집에 더 많이 있어요.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,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혼자서 살 줄 모르셨겠죠. 은영아, 이 시리즈는 전부 다 사야 돼. 혼수의 기본이란다. 휘슬러가 들으면 너무 좋아할 얘기죠. 그리고 우리 큰애 숙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죠. 은영아, 나는 이번에 장만을 다 했어. 휘슬러로 정말 뿌듯하단다. 그런데 왜 숙모 시집도 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장만하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은 이 무거운 휘슬러를 다 장만을 하셨고 저한테도 혼수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게 하셨어요. 사주시지는 않으셨어요. 일단 휘슬러가 너무 무거워요. 그래서 사실 사놓고서도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. 그런데 항상 모든 어른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. 너무 무겁지만 진짜 음식은 맛있게 된다고. 저는 이게 약간 올드했었어요.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휘슬러에서 초대를 했어요. 신세계 강남점에서 휘슬러 본사 CEO께서 직접 오셔서 휘슬러가 조금 더 젊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하면서 저는 솔라의 이 문양이 그렇게 예쁜 건 줄을 처음 알았어요. 이 솔라 시리즈를 재해석한 패턴들을 드디어 만들면서 테이블웨어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. 그게 솔라, 이다, 아르코. 그래서 이번에 아르코 라인을 구매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딱 북유럽의 전형적인 패턴.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게 이게 겨자색하고 네이비. 어쩜 컬러도 이렇게 잘 만들었어? 이게 아마 175주년 기념? 무슨 기념인데? 아 맞네. 175년 리빙 컬렉션 라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아르코 시리즈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? 솔라 디너웨어 컬렉션. 이 솔라 냄비도 이렇게 솔라 디너웨어 시리즈하고 같이 있으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. 인게 군투 나이트 아이슈 나이타 리칼라스 이 하일라. 나 지금 약간 북유럽 말 하는 거야. 그다음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. 약간 마리메꼬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마리메꼬하고 놓으면 굉장히 어울려요. 아무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지 않아?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아르코 시리즈 신스 1845년 휘슬러 Perfect Every Time. Perfect Every Time for You. 너무 예쁜데요. 이런 데다가 아침에 프랑크 소세지하고 스크램블 에그하고 브로콜리 같은 거 딱 올려서 브런치 타임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우리 마루 밥그릇에도 예쁘긴 하겠다.
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빨강색 티셔츠 같은 거나 옐로우색 니트 그런 거 입고 혼자서 화보 찍기 놀이 하고 싶네요. 예쁜 거 많은데 이거 봐. 너무 예쁘지 않아? 약간 바우하우스 느낌이 나거나 1950년대, 60년대 미국 영화 같은 거.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포개기가 너무 쉬워. 이렇게 돼서 이거를 나무 찬장 있잖아요. 그런 데다가 딱 놔도 굉장히 예쁘게 어우러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이번에 2020년도에 한국의 문현욱 작가하고 휘슬러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. 아무래도 그 나라의 정서에 맞는 아이템들을 개발하면서 판매 유통을 늘리려고 하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할 수 있겠죠.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문현욱 작가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마인더 갭이라고 영국에 가면은 지하철 탈 때 맨날 마인더 갭 이런데 그 마인더 갭인가 봐요. 그 마인더 갭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영상을 굉장히 재미있고 아름답게 만들었더라고요. 그런 것도 굉장히 보면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175년 전부터 냄비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냥 냄비가 아닌 이런 문양을 개발을 해서 이 문양을 가지고 또 다른 식기를 만들고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 휘슬러가 진짜 요즘 말하는 공감의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어요. 북유럽 스타일의 브렉퍼스트 혹은 브런치를 집에서 연출하고 싶다면 이 아르코 시리즈나 이다 시리즈 한번 연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면 정말 웬만한 카페 같은 그런 감성으로 또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을 멋지게 장식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